여러분, 이곳에서 또 보는 경치도 좋지 않습니까? 십리 벚꽃길 쫙 이렇게. 지금 보이는 이거는 차밭입니다.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습니다. 차밭으로. 조금 쉬면 녹차잎이 피어나면 아주 멋질 겁니다. 여기는 우리 초상님 묘입니다. 멋지지 않습니까? 좀 쉬면 새파랗게 차들이, 찻잎이 피어날 것입니다. 싱그럽게. 자, 저 꼭대기에 또 한번 올라가서 찍어 보겠습니다. 오늘 여러분에게 구석구석 멋진 것을 한번 다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봄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오고 멋집니다. 조금 쉬면 새싹이 멋지게 돋아날 것입니다. 녹차밭 전경 화개 동천을 끼고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? 안녕하세요. 인사하고 다녀야 됩니다. 어른들한테. 그렇죠? 인사를 하고 다녀야 됩니다. 아, 멋진 데 자리 잡았습니다. 누구신지는 모르지만. 안녕하세요. 참 멋진 데 자리 잡았습니다. 그렇죠? 와, 저 바위 굴러뜨리지 마실까요? 보십시오. 지금까지 갔다가 썼는데 설마 굴러뜨리게 하겠습니까? 자, 저기 십리 벚꽃길 화개장터 앞에 벚꽃이 이제 막 피어나고 있습니다. 저 바위 위에 올라가서 감상을 좀 해줘야 되는 거죠. 그렇죠, 여러분? 이런 데 보면 꼭 바위 위에 올라가고 싶지 않습니까? 네. 자, 여기서 바로 또 이 경치가 됩니다, 여러분. 자, 지리산 영신봉까지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. 토끼봉 영신봉,
나고입니다. 멋지 않다. 냉해 입은 거 잘라내는 거 전부 다 이게 보이는 게 다 녹차 파츠입니다. 제거 오토바이 저도 생각하는데 50cc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고바이거든요. 시동량도 또 엔진을 좀 식혀야 됩니다. 세계 농업 유산국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됐다고 합니다. 차. 차나무. 이 산비탈에다가 심는다고 정말 고생했을 것 같습니다. 녹차 전지하는 것도 힘들 것 같습니다. 해마다 이렇게. 지금 저 밑에 할아버지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죠. 그렇죠? 준비. 기계적으로 준비. 엄마 힘들겠다. 손으로 다 할라. 아, 녹차 듣는 그 냄새가 올라옵니다. 저 밑에가 녹차 그 공장이고 또 내 친구가 하는 녹차 수작업 공장이더군요. 녹차 등는 그 구수한 향기 아시죠? 엄청 올라옵니다. 아 좋다 멋지다.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곳에서 전해드립니다. 끝내겠습니다.